울산의 대표 대학가 상권인 울산대학교 앞입니다. 건물 여기저기에 임대나 매각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습니다. 심지어 1층이나 목이 좋은 상가도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. 상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. 상권 말할 것도 없어요. 다 죽었어요. 코로나 이전에 장사하고 코로나 때 장사하고 지금 장사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가 더 손님이 끊겨 장사가 안 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공실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애들이 많이 없어지고 상권이 약화되니까 임대료를 맞춘 데서 울산대 상권은 코로나19 이후 몇 년째 울산 지역에서 가장 높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올해 2분기 기준 울산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3.7%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9년 4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서울처럼 막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 새로운 데도 살아나고 기존 구도심도 살아나는데 사실 뭐 울산도 이제 지방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막 늘어나진 않거든요. 줄어드는 인구 가지고 이제 나눠먹기 해야 되는데 기존 상권 입장에서는 수요 감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지 않습니다. 특히 대학가 주변들은 더 힘들죠. 울산의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울산대학교 주변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권리금은커녕 임대료를 내려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습니다.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.